이번에는 무슨 띠 하실 거예요? 뱀띠요. 네, 해주세요. 네, 뱀띠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.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, 이게 계산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명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직관적인 면도 있어요. 그리고 싫은 건 절대 싫고 좋은 건 또 너무 좋고, 약간 이런 이지적인 모습도 있고요. 또 소유욕도 굉장히 강한 거라 내 거는 내 거여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22살의 신사생, 그동안에 노력을 했어도 결실을 못 맺었고, 내가 취직이라든가 취업을 할 때에도 뭔가의 마지막에 걸림돌이 있어서 성사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, 이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면 내가 취직도 할 수 있고 내가 학업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좌절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, 34살의 기사생, 이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.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혼자 그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해들을 3-4년 전부터 많이 겪었을 거고, 이거를 갖다가 너무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차라리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결단을 내리셔야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. 이분들은 또 구설과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낄 것 같고, 올해는 또 잘못하다간 하반기에 관제 수도 끼이기 때문에 내가 관제가 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그냥 무마롭게 이렇게 무마되게 지나가실 수 있다라고.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고, 46살의 정사생, 남에게 의존하지 마시래요. 혹은 내가 여자이다, 내가 여자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뭔가를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이라, 혹은 남자분들은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좋게 살이라라고 하는 그런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게 그 분들을 기다리다가는 이분들은 오히려 기다림의 연속일 거다.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, 그동안에 놓친 게 있다면 그걸 다시 어떻게 가져올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고,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만 내가 그 자신감 속에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고, 금전에 있어서 재물을 그동안 많이 잃으셨다면 내가 뭐 그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뭔가 직업을 잘 선택해서 금전을 번다든가 하면 이때부터 이분들은 재물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허튼데 돈 쓰지 마시고, 허튼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58세 을사생, 의지할 곳도 없고 너무 그동안에 외로웠고 내가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손이 있어도 자손들한테 의지할 수가 없대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았냐, 언제는 누구 덕으로 살았냐, 넌 너 믿고 살지 않았냐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배신도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지만, 결국에는 본인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그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마시래. 그리고 이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계, 이게 뭔가 이렇게 붓는다든가 뭐 신장이라든가 그쪽으로 굉장히 좋지를 않고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신기도 세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마음의 기복을 잘 다스려야지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우울하게 살지를 않으실 것 같고, 70세 이제 개사생, 이분들은 고생 이제 끝이다, 고생 끝에 낙이다.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많이 열심히 잘 사셨어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가 말년복이 있다라는 소리를 가지고 사실 거예요.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건강 조심하세요.